안녕하세요. 167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67번 문제는 지문을 바탕으로 보기의 내용이 적절한지 적용해보는 문제예요. 보기의 기억부터 미음까지를 지문 내용에 하나씩 적용해봐야 해서 시간이 좀 걸리니까 우리 끝까지 집중해야 해요. 보기의 기억을 볼까요? A와 B의 BMI, 즉 체질량지수가 제시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걸 보고 A와 B가 정상 체중인지 아닌지 확인해주면 되겠어요. 지문의 3문단을 볼까요? 지문의 3문단에서 정상 체중의 BMI는 18.5부터 22.9까지, 과체중 BMI는 23 이상, 그리고 경도 비만의 BMI는 25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럼 A의 BMI가 24.4라고 했으므로 A는 정상 체중인가요? 아니요, 과체중이죠. 그러므로 기억은 틀린 설명이에요. 니은을 볼까요? 니은에서는 같은 체중일 때 A가 B보다 BMI가 더 높다면 A가 B보다 신장이 더 작다라고 했어요. 우리 지문의 3문단을 보면 BMI는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누어 구한다고 했었죠? 따라서 A와 B가 체중이 같다면 신장이 더 작은 사람의 BMI가 더 높을 수밖에 없겠죠? 니은은 적절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디귿을 볼까요? 디귿에서는 체중이 같은 A와 B 중에서 A의 체지방량이 B보다 많다면 체지방률은 B가 더 높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지문의 2문단을 떠올려보면 체지방률은 체중에서 체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었죠? 그렇다면 A와 B가 체중이 같을 때 A의 체지방량이 B보다 많다면 당연히 체지방률도 A가 더 높겠죠. 그러므로 디귿은 틀린 설명입니다. 다음으로 리을을 볼까요? 리을에는 제지방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네요. 지문의 5문단에서 체중은 체지방과 제지방의 합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A와 B의 체중이 같다면 체지방량이 많은 사람이 제지방량이 더 적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A가 B보다 체지방량이 많다면 B보다 A가 제지방량도 적겠죠. 그러므로 B가 A보다 제지방량이 더 많다고 설명하고 있는 리을은 맞는 설명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음을 보겠습니다. 미음에는 수중체중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지문의 5문단에서 수중체중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요. 체지방은 밀도가 물보다 낮아서 물에 잘 뜨고 체지방량이 많을수록 수중체중은 어떻게 되죠? 줄어들게 됩니다. A와 B가 체중이 같을 때 A가 B에 비해 체지방량이 많다면 수중체중은 A가 더 적게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수중체중이 B가 더 많이 나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미음은 옳은 설명입니다. 우리 167번 문제는 내용이 적절한 것만을 찾는 것이었기 때문에 적절한 내용이었던 니은, 리을, 미음 같이 묶여있는 3번이 정답이겠죠? 167번 문제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